경제적으로 사실 어려운 건 없으시잖아요. 근데 계속 새로운 일을 뭐 도전하시고 하시는 일은 어떤 이유일까요? 이번까지 하신 분은 네. 이제 대기업에서 은퇴하면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그럼 기업에서 굉장히 정점에 이제까지 이루시고 정점까지 네. 오르시고 이제 직장 생활은 끝을 내신 거잖아요. 네. 그럼 지금은 어떻게 사시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대기업 이제 임원까지 하신 분은 네. 이제 대기업에서 은퇴하면은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그러니까 저는 네. 그 어떻게 산다고 하는 것이 기준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자족을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자족. 예, 자족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지금 우리 동료들 만나면은 네. 또 부모로부터 좀 이렇게 재산을 받거나 또 내가 가진 게 있는 분들은 좀 여유롭게 1년에 한 번씩 어떤 친구들은 뭐 크루즈 여행도 가고 가는데 네. 저는 크루즈 여행 못 가고 그냥 한국에 있는 좋은 데는 이제 여행 갑니다. 네, 네. 그렇다고 해서 저는 네. 그 친구를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왜냐면 내가 사업가로 했으면 내가 돈을 많이 벌었겠지만 네. 봉급장이로서 또 봉급장 중에서 봉으로부터 받은 거 없이 무에서 생활 시작한 사람은 저는 그래도 네. 노력을 많이 해서 네. 그나마 좀 이렇게 여유는 아니지만 네. 뭐 그냥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저는 그 내가 직장 생활 끝나고 나서 그때 살아갈 때 그 당시 직장생활 하면서 내가 많은 것을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렇죠. 아까도 내가 많이 준비 임원이 되거나 새로운 이직을 위해서 많이 준비해야 된다고 했는데 네. 저는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그 혹시 종교가 어떻게 되세요? 종교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네네. 성경에 보면 요셉이 네. 7년 가뭄을 대비해서 네, 맞아요. 내년 그거 나오죠? 네. 그건 맞거든요. 저는 똑같은 어려움이 와도 네. 제가 덜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 덜 어렵다고 하는 것은 제가 그 승평을 바라는 게 아니라 네. 내가 평상시에 준비를 전략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임원으로 끝나든 뭐로 끝나든 내가 평상시에 전략을 하자 이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7년의 가뭄을 준비하셨다는 말씀. 네네네. 요즘에 이제 지금의 삶 만족하지 않으시고 네. 또 이제 젊은 일도 하기 힘들다고 하는 창업에 도전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떤 걸 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네. 이것을 제가 왜 도전을 했냐고 네.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네네네. 어떤 걸 일단 하시는지부터 네. 네, 저는 이제 이것을 네.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뭐 기회니까 네. 대표님 여자친구 있으면 사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이건 이제 네. 세계적인 티파니 내가 오. 티파니 대명 최초로 유치했는데 네. 티파니 대명사거든요. 이게 지금 티파니가 사면 이거 450만 원입니다. 네네. 그래서 450만 원 함부로 쓰고 싶어도 네, 쓰기 쉽지 않죠. 큰 금액이라서. 서민들은. 네. 그래서 저는 요 티파니에서 누릴 수 있는 아름다움을 네. 아주 착한 가격, 네. 가성비 좋은 가격으로 네. 누릴 수 있게 네. 내가 그분들한테 보석은 못 드리지만 네. 그 보석을 누릴 수 있는 그 착한 가격.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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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티파니 가서 사면 요게 450만 원이잖아요. 네. 네. 40분의 1 정도로 이걸 구매해서 내가 네. 평상시에 착용하면 그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쵸, 그쵸, 그쵸. 그래서 네. 또 요새 1인 기업이 많이 이제 팽창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그리고 저는 1인 기업가들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좋은가를 위해서 네. 제가 정말 이거는 보석 같은 내 경험을 이 보석을 내 보석을 공구라고 해서 이렇게 요새 인스타그램에 네. 하는 게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거 하는 분들한테 내가 이것을 다 전수하고 싶어서 그래서 내가 이것을 규모를 키워서 한번 다시 한번 이 이승규가 그동안 경험했던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세계적인 네. 보석 경험을 통해서 네. 내가 비록 작지만 네. 이것으로 이 주변에 그 1인 기업가라든가 네, 네. 또 주얼리 하고 싶은 분들을 제가 대상으로 함께 내가 이렇게 성장을 하면서 누리고 싶어서 내가 준비한 겁니다. 네. 아, 경제적으로 사실 어려운 건 없으시잖아요. 근데 계속 새로운 일을 뭐 도전하시고 하신 일은 어떤 이유일까요? 근데 저는 경제적인 네. 어려움도 또 어떤 뭐 중요한 것 중에 하나지만 네,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재밌는 것도요. 네. 매일매일 하면 재미없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근데
재미와 네. 의미가 있거든요. 네. 어디를 택하시겠어요? 저는 의미. 네, 그렇죠. 네. 인생도 의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저는 네. 재미있는 거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또 살다 보면 재미도 있어야 되죠. 즐거움도 네, 있어야 그렇죠. 되는데 네. 가족과 함께 뭐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동료들과 함께 재미있는 시간을 가져야 되지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의미 있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네. 제가 지금부터 앞으로 얼마까지 더 살지 모르지만 그래도 네. 한 3, 40년은 살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은퇴 이후에 또 은퇴를 네. 앞두거나 네. 이 시청자 여러분 중에서 혹시 저와 인터뷰하는 걸 보면은 내가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그 경험은요 굉장히 보석 같은 경험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경험을 그냥 이렇게 방치하지 말고 네. 그 경험을 통해서 내가 시작하는 시작점이 초라하고 볼품이 없다 하더라도 그것을 내가 다시 현 시대에 맞게 트렌드에 맞게 변형을 해서 다시 제2의 인생을 살다 보면은 네. 앞으로 많은 시간이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 그렇죠. 저는 그래서 이 많은 분들이 지금 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요새 코로나 블루 많이 어려울 때 네. 그때 더 그 어려움을 탈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네. 내 과거를 다시 한번 이 어려운 시기에 네. 자세히 되돌아봐서 네. 이것으로 다시 한번 내가 새로운 기회를 갈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네. 요즘에 진짜 젊은 사람들이 진짜 뭐 아파트값 너무 오르고 네. 취업도 잘 안 되고 네. 경제 너무 어렵다 보니까 네. 뭐 이생망이라든지 아니면은 자기 좌절에 빠지거나 이런 네. 무기력함에 빠지면 많잖아요. 네네. 그런 분들에게 좀 뭐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저는 네. 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네. 살아가면서 누구나 네. 어렵고 네. 또 자기 인생은 자기가 가장 잘 알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또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세상에 그 삼라만상 특히 이 과일 같은 거라든가 나무 같은 거는요. 그 3요소가 있잖아요. 네. 물, 공기, 네. 그 빛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내가 아 나는 이제 뭐 즐거움만 있으면 좋겠다라고 네. 하면 뭐 그것도 참 좋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지만 네. 내가 이제 인생에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 날벼락을 맞았잖아요 젊은 날에 네. 저 날벼락을 맞고도 내가 지금 버티는 이유가 네. 그 날벼락이 오히려 나를 강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대가 아무리 바뀌고 네. 또 어려움이 가중되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라든가 네. 또 많은 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네. 그 어려움에 내가 거기서 좌절하거나 거기에 내가 억눌리지 말고 차라리 네. 그것을 이겨내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그 위기를 다시 전환시키다 보면은요, 거기서 더없이 그 즐거움과 돈으로 살 수 없는 그런 의미 있는 그런 나만의 그 충족감을 느껴, 내면으로. 네, 네. 그래서 저는 그 현실이 어렵다 하더라도 네. 뭐 갈수록 어렵고 옛날에 다 어려웠습니다. 네. 우리가 이 그래봐야 한 100년 정도 사는 인생인데 그쵸. 뭐 수십억 년 앞으로 수십억 년 또 살아가지 지구 인생 동안에 네. 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네. 이겨내면은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것처럼 다이아몬드처럼 보석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뭐 하고 싶은 말씀, 구독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은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예,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한 40~50분 인터뷰를 했는데요. 내가 그 처한 상황에 대해서 좌절하지 말자고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면 보석이 그 초라한 원석에서 네. 아름다운 보석이 가기까지 네. 수많은 과정을 거쳐야 되거든요. 아, 네. 거기에 수많은 전문가가 있어요. 저는 이제 보석 감정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쵸. 커터가 있어야 되고 네. 디자인하고 많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이 많은 과정을 통해서 내가 보석이 되는데 네.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보석의 가치는 네 가지가 있어요. 네, 네. 캐럿, 네. 칼라, 네. 클래러티, 네. 커트라고 네, 네. 색상, 그다음에 이제 투명도 네. 이렇게 있는데 네. 저는 최근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다시 내가 나만의 4C를 만들자. 아, 네, 네, 네. 보석의 4C가 아니라 네. 나만의 4C. 네. 이 대표님은 지금 하는 게 유튜브가 이 대표님 4C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네. 많은 사람들이 자기만의 4C를 만들면 좋겠습니다. 4C라는 게 창의, 소통, 정확성, 콘텐츠. 그렇죠. 이렇게 네.
예를 들면 이렇게 항상 저는 창의를 좋아하거든요. 네네. 창의가 없이는 재미가 없습니다. 또 발전이 없고요. 네. 그래서 창의를 잘하고 네. 저도 집에서 요즘 매일 저 야단 맞아요. 집에서 소통 네. 좀 잘하라고. 네네. 저도 소통이 부족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참 밖에 나가면 또 이렇게 또 소통을 잘 하는데 집에 가면 네. 왜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게 정확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좀 불분명해가지고 그쵸. 좀 이렇게 서로가 어려움이 많은데 네. 그쵸, 그쵸. 좀 정확하게 네. 해주면 좋겠다. 네. 그리고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만의 콘텐츠. 네. 당신의 콘텐츠가 뭐냐. 남의 콘텐츠가 아니라 당신의 콘텐츠를 만들어라. 네. 그래가지고 그 나만의 포시를 통해서 네. 나만의 포시를 통해서 네. 보석에도 여러 가지 보석이 있듯이 네. 뭐 다이아몬드도 있고 루비도 네. 있고 사파이 있듯이 거기서 그 자기만의 보석을 찾아서 네. 네. 자기만의 보석대로 살아가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오늘 이승규 작가님의 이야기를 듣고 또 사실 당신이 보석입니다라는 책을 읽으면서 느낀 게 정말 우리가 고음과 고압을 견디면 견딜수록 좋은 다이아몬드 만들잖아요. 네. 그것처럼 우리의 삶도 네. 지금 어려움이 크면 클수록 그래서 극복해내면 더 가치 있고 그렇죠. 훌륭한 사람 될 수 있지 않은가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네, 네, 네. 똑같은 다이아몬드가 있는데 블루 다이아몬드가 있고 레드 다이아몬드가 네, 있습니다. 이 두 네. 개가 그 다이아몬드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가치가. 네, 그쵸, 그쵸. 가격도. 네. 자, 다이아몬드는 땅속 120km에서 킵니다. 네. 블루 다이아몬드는 450km에서 킵니다. 아, 네. 자, 더 어려움을 견디고 어려움을 견딘 보석이 더 아름다운 보석이 됐잖아요. 네, 네. 그래서 아, 내가 어려움이 좀 나는 이제 어렵다 그러면 아, 나는 블루 다이아몬드구나. 이렇게 좀 받아들이고 내가 네. 또 노력을 하면 분명히 블루 다이아몬드나 네. 또 레드 다이아몬드 될 것입니다. 네. 네. 아, 저도 이승규 작가님의 말씀 믿고 어려움이 올 때마다 네, 어려움 이겨내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인터뷰해 주신 이승규 작가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이 영상을 봐주신 구독자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That don't make it better.